과거 국가대표. 동부올림피아드. 과거 올림피아드. 아이고, 여기 다 국가대표야? 아, 또 국대 나왔어요? 아, 또 국대예요? 아니. 사실 저도 올림피아드 금상. 여기도 올림피아드 출신이야? 200회 때 나갔어. 어? 문사 테스트 100점 받아서. 최연소 만점자인 박채원 양.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재난학교. 경기과학부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추천해. 전교 1, 2등 하는 친구가 있어. 누구? 김민우 친구랑 박정은 친구라고. 너무 사별. 박정은 씨 알아요? 진짜 천재예요? 김민우! 공부를 안 하고도 시험 1일 잘 봐요. 항상 다 1등을 하고. 박정은이 천재, 김민우가 천재. 전교 1등과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의 대결 이런. 당신이 박정은 씨시군요. 전형진 천재 느낌 나지 않아? 살살해라. 박정은 대 김민우의 세계의 대결. 대충 루트 씌우면 대충 한 이 정도 돼서 직접 계산해 봤더니 잘 나와서 아 이게 답이구나. 박정은 군이 우승합니다. 네. 오. 아. 누가 더 공부 잘해? 누가 더 문제 정답자를 사랑해요? 그건 저하고 당연하겠습니다. 성의의 대결 한번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 이거 완전 생소한 문제 아니야. 근데 이건 약간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라 속도도 생명일 것 같아. 그치. 그치. 정답? 대정답. 대정답입니다. 뭐야?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두 번씩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 4개 합의 2배에다가 나머지 숫자 5개 합이 총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6가지 경우를 다 넣어봤는데 딱 바로 나와서 운 좋게 바로 틀렸다. 넣어보까지 오늘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성무팀 박살 내러! 자, 문제는 남자 브레인유랑단 대한민국 영재들의 집합서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왔는데요. 지난번 우승팀 팀장의 권한으로 오늘 팀을 제가 짰죠. 아니, 우리 떨... 아니, 저기... 떨이요? 네, 네, 네. 떨거지 팀. 떨거지가 아닌 비떨거지들만 모아봤는데 팀워크 좋았어요. 오늘 뭐 솔직히 어땠습니까? 전통 강자 이장훈은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상태 안 좋은 하석진은 제외했을 거예요. 네. 신인 강자 주우재입니다. 주우재. 아, 오케이. 뭔가 저희 막 떨거지 된 것 같아가지고. 아, 떨거지는 아니고. 아니죠? 약간 좀 약간 좀 쭈그리한 게 있죠. 좀 되게 쭈글쭈글해지네. 그리고 오늘 저희 쪽은 정말 좀 진지하게 뽑았습니다. 저희 진짜 이번 회만큼은 예능 뭐 웃음 다 뺐습니다. 오프닝에서 쭈그리가 됐기 때문에 그 쭈그리를. 아니, 떨거지요. 아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늘 또 그걸 유지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또 한 명을 추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엄청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자, 그럼 우리 각 팀과 함께할 히든 브레인 멤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석진 팀! 브레인만큼은 네. 우리를 다 구제해 줄 사람입니다. 아, 그래? 1학년이고요. 1학년! 뇌가 말랑말랑할 때네요. 아주 기력치가 좋습니다. 이곳에 박보검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경기과학고에도 박보검이 있어요. 조금 있어. 조금. 경기과학고의 박보검이라 불리는 석진 팀의 히든브레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펀치란 키라고 했죠. 홍석준! 잘생겼네. 훈훈하네요. 수학 과목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올림피아드 금상 받았거든요. 아, 진짜? 우와, 교재 같아. 타자친 것 같아. 우와. 홍석준! 잘생겼네. 박보검 있네. 있죠? 아, 있죠? 있어.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은 닮았다고 생각해요? 네. 어? 네? 뭐야? 아, 긴장 다 풀렸네. 주변 사람들께서 많이 그러시니까.
자, 이제 우리 팀의 히든브레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고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친구입니다. 궁금해. 2학년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나오는 두 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전설 같은 두 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경기과학고에 가장 머리 좋은 두 명 중에 한 명을 저희는 모셨는데 전교 1, 2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네, 넘사벽이. 현무 형! 오! 저 친구 알아요? 천재! 2학년 박정은 씨 알아요? 진짜 천재예요? 그냥 전설. 나와주세요! 뭐 어느 정도길래? 누구야? 아니 2학년 학생들이 만나면 다 이 친구 얘기를 잘 못 여는데요? 오늘 못 여는데요? 와우! 머리였어요. 꾸미고 왔어, 꾸미고. 꾸몄다. 벌써 뭐 걸음걸이 자체가 천재 아닙니까? 약간 신재평 씨 상이 약간 있네요. 우리 환상 많이 봤어요. 예. 그놈의 환상. 자,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학고 2학년 박정훈입니다. 서로 아세요? 두 분은? 오늘 처음 인사했고 네. 친해졌어요. 학년이 다르니까. 학년이 다르니까. 선배라고 기죽고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가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약간 긴장했나 봐요. 네. 들어보니까 저 친구 스펙이 스펙이 후덜덜이야? 장난 아니던데. 정말. 전설 두 명 중에 한 분이라면서요. 정말 박정음이란 이름이 네. 박정음 알아요 그러면 오 천재 천재 다 이래요. 전부 다 그냥 복도에서 반사요 그냥. 천재 천재 이렇게 늘 어느 학생을 만나도. 자 일단은 그 어떤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길래 이렇게 선정이 됐을지. 자 키워드 갈까요 도티 씨? 네. 딱 봐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영재원 에이스. 냄새가 영재원 에이스. 영재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재원을 잠깐 다녔는데요. 그때 영재원에서 수학 연구를 하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가 거기서 1등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1등? 영재들이 모인 데서 1등. 그럼 어떤 연구였어요? 그 연구는 차가 엄청 막히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다가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모델링화 시키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왜 막히는 거예요? 차가 막힌데 요인이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바꾸는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최적의 그 신호 주기를 찾는 게 제 연구. 최적의 인터벌을 찾는 거구나. 네네. 방금 연구도 이렇게 네. 수학적으로 찾았잖아요. 네. 우리 석주 군은 수학을 정말 사랑합니다. 수학 왕이시죠. 1학기 때 수학 학년 1등을 했었어요. 학년 1등? 네. 과학고에서 수학 왕입니다. 저거 네. 어떡하냐. 평정했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고 어허. 성균관대 경시대회에서 대상도 대상을 받았다고? 네. 수학으로? 네. 아니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럼 우리 팀의 그러면 히든 브레인 멤버를 자랑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전국 물리 화학 대회 금상. 와. 이게 뭐죠? 저 중학교 때 내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물리 대회랑 화학 대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뭘로 금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냥 시험을 본 거예요, 아니면 뭘? 그냥 시험 봐가지고. 그냥 아니면 대충밖에 얘기를 안 해. 그냥 인터뷰에 대부분이 대충. 아 그냥 뭐. 문제풀이도 그냥. 본인이 머리로 이해한 거를 결과물만 적으면서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 쌤이 설명하는 거 그냥 그러고 외우고 대충 보면 A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대충 B도 대충 한 이 정도 돼서 뭐가 대충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 손대네요. 손대 야 오늘 피 튀기겠다.